약간 정리가 안 돼서 머릿속에. 일단 오버워치 프로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그냥 처음에 오버워치가 처음 나왔을 때 친구들이랑 이제 PC방에서 그냥 재미로만 이제 즐기던 게임이었다가, 이제 점점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면서 제그 티어 점수도 올라가고, 약간 그때 당시에 그랜드 마스터 랭커까지 제가 달성을 해봐서, 그래도 제가 뭔가 이 게임에 재능이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집에 컴퓨터가 없었는데 제가 프로게이머라는 걸 이제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방송 쪽에도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집에 컴퓨터를 구입을 하고 열심히 오버워치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결과론적으로 프로게이머를 하게 된 계기는, 네, 지금 저희 러쉬 감독님이랑 레비 코치님,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 레비 코치님이랑 러쉬 감독님이 제가 프로게이머를 할수 있게, 아예 그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못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분들이 저를 엘리먼트 미스틱이란 팀에 뽑아줬고, 근데 저는 아무 커리어도 없었고 아무 인지도도 없던 그냥 일반인이었는데, 저를 키워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뽑아주신 분들이라, 일단 감독님이랑 코치님이 없었으면 아마 제가 지금 여기 들러스에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일단 e스포츠는 제가 솔직히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엄청 모범생 같은 스타일은 아니었어가지고 제가 공부로는 성공을 못했을 것 같고, e스포츠 프로게이머를 함으로써 저는 이제 약간 성공을 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프로게이머를 안 했으면 이런 큰 무대 같은 데도 못 서봤을 거고, 제가 살면서 팬이라는 그런 팬들도 아예 없었을 거고, 그리고 이런 미국 다른 타지에 와서 이런 생활도 못 해봤을 거고, 엄청 좋은 기회였고, 저한테는 진짜 평생 없을 기회였는데, 아, e스포츠가 만들어준 제2의 저? 제2의 인생? 약간 그런 느낌? 일단 저는, 간단하게 말해서 은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일단 제가 은퇴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원래 한 작년 한 1년 6개월 전부터 이제 목에 디스크와 일자목, 그리고 이제 척추 측만증을 조금 이제 앓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가면 갈수록 제가 맨날 이제 스크림이나 개인 연습을 하면 이제 맨날 앉아, 오래 하루 동안 앉아 있는 시간이 엄청 많고, 또 연습을 하다 보니까 운동도 많이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화가 돼서 지금은 이제 아예 그 스케줄을 감당할 수 없는 약간 건강이 돼서, 더 이상은 프로 생활을 진행하기가 힘들 것 같고, 같다고 생각을 했고, 병원에서도 약간 쉬는 쪽으로 하는 걸 권장을 해서 일단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일단 저는 회사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은퇴 쪽으로 이제 얘기가 되어서, 한국으로 가서 이제 건강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저는 일단 치료를 하고 운동을 할 거고, 아마 이번 연도는 그냥 진짜 아예 어차피 스크림도 없고 팀에 대한 스케줄이 없는 상태니까, 이번 연도는 아예 쉬면서 무조건 건강에만 집중을 할 거고, 일단 저는 그냥 몸만 괜찮았으면, 파리 때도, 파리 팀에 있을 때도 똑같이 아팠는데,
그때는 진짜 악으로 버티면서 그때도 그냥 간간이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지금 악화가 된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버티면서 할라 했는데 버티면서 하면 저한테도 안 좋고 약간 팀한테도 엄청난 민폐일 것 같아서 지금 리그 시작 전에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지 적어도 시작 전에는 이제 뭐 저를 대신할 팀원을 이제 구할 시간은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파리 때처럼 또 버티면서 대회를 한다고 해도 저한테도 안 좋을 거고 그때 시즌 도중에서야 이제 제가 은퇴를 한다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더 엄청난 이제 피해가 가지 않을까 팀원한테나 팀이나 그때는 시즌 도중에는 이제 다른 메인딜러를 구할 시간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찍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번 연도 이번 시즌을 거의 이제 1년을 쉬게 됐으니까 그 1년 동안 한국에서 일단 운동 열심히 하고 몸 치료 열심히 해서 무조건 저는 일단 제 목표는 이번 연도 몸 건강하게 이제 만들어서 내년에 다시 댈러스 오버워치 팀으로 복귀하는 게제 일단 첫 번째 목표고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이제 저도 더 열심히 몸 치료에 대해서 열심히 더 노력을 할 거고 네? 일단 그래요 제 목표는 일단 무조건 건강해져서 다시 복귀를 하는 게제 목표 그게 안될 수도 있지만 나 최대한 되려고 노력은 할 거고 저도 여기서 프로게이머 그만두기는 아쉬우니까 더 오래 하려면 열심히 치료하고 복귀할 생각해야죠. 아직 어린데 그래도 벌써 은퇴하기는 좀 아쉬우니까 이번 연도에 이제 올 한국인으로 댈러스가 리빌딩이 되고 댈러스 팬분들이 저희 이제 엘리먼트 미스틱 출신 멤버들이나 코치 감독님들이 다 모여서 엄청 기대를 많이 해 주셨을 텐데 나 댈러스 팀에 들어와서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이렇게 은퇴를 하니까 약간 저도 아쉽고 그리고 또 기대해 주셨을 팬들한테 죄송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팀원들 그리고 회사 사람들한테도 다 죄송하고 일단은 저희 팀원이나 그리고 이제 코치 감독님 그리고 이제 매니지먼트 분들한테는 제가 지금 이 인터뷰 말고 따로 한국에 가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드릴 예정이고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부끄러워가지고 여기서 말 못하겠고 제가 따로 메시지를 드리거나 아니면 개인 방송에서 말을 할 거고 그리고 일단 경기 계속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팬분들이 엄청 많은데 경기 뛰는 모습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치료 빡세게 열심히 해서 내년에 더 좋은 모습 그리고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